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민입니다. 네, 오늘은 무대 위의 귀여운 악동들 위치스의 무대로 음악 캠프 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성진 씨, 요즘에 네. 가요계가 정말 풍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이 댄스 그룹 그 NRG를 비롯해서 얼마 전부터 많은 빅스타들이 되고 이렇게 컴백을 하고 있죠. 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 분, 바로 네, 안재욱 씨와 조성모 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화려한 무대로 음악 캠프 꾸며 드릴 텐데요. 먼저 1위 후보부터 알려주셔야죠. 네, 가요계의 신나는 댄스 돌풍, 바로 NRG의 히트송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7년 만에 홀로석의 대성공한 김영준 씨의 그랬나봐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3월 넷째 주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1위 후보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테크노 댄스 그룹 이오스의 멤버로 토이의 5집 좋은 사람의 개건 보컬로 유명히 알려져 있는 김형준 씨의 무대입니다. 그랬나봐. 네가 가끔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좋아했던 너의 향기 맡으면 혹시 네가 아닐까 고개를 돌려 널 찾을 때
만나보신선데요. 부드러운 R&B 선율과 화려한 댄스 실력을 동시에 겸비한 미소년, 바로 세븐입니다. 와줘.
세븐의 무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야, 신인답지 않게 정말 무대 위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그 파워, 와 정말 대단하고요. 세븐은요 정통 힙합을 고수하는 그 YG 패밀리의 양현석 사단에서 힙합이 아닌 R&B로 키운 신예죠. 저는 아까 그 세븐이 춤을 출 때 양현석 씨의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정말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세븐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놀랐고 정말로 크게 되지 않을까, 2003년에 정말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신인입니다. 아까 그 여러분들 보셨지만 세븐 씨가 이렇게 쓱 가시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신발에 또 이렇게 롤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저희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거 상당히 분위기 좋은데요. 하여튼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수한 소녀 4명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이분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 청순, 가련, 그리고 백색, 그런 색깔이 생각나는데 아침 이슬처럼 정말 깨끗하고 청초한 이미지를 지닌 분들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모닝입니다. 습관 함께 보시죠. 네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안재욱 씨의 무대인데요. 정말 오늘 네. 특이한 점은 안재욱 씨 그리고 아까 김영중 씨 그리고 저 김건모 씨 네 명이 같은 야구팀이에요. 정말 네. 뿌듯합니다. 아 예,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재미삼아 화이팅. 네. 3년 만에 4집 앨범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번 앨범은요 데뷔 이후에 정말 많은 애정을 쏟은 앨범이랍니다. 맞습니다. 타이틀곡이 친구라고 하는데요. 역시 친구들과 우정을 진하게 나눌 수 있는, 아니 멋있는 분이 이렇게 멋있는 노래를 하다니 정말로 얄밉습니다. 안재욱 씨. 여러분들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말 멋있고요. 의리 있는 남자 안재욱 씨와 함께하는 컴백 무대 빨리 만나보시죠. 보시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날 내 곁에 있으니 모른 척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나 믿잖니 이젠 날 떠날 거야
한번쯤은 가슴 속에 묻어오던 아련한 첫사랑 기억 다 있으시죠? 아련한 옛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비효과 첫사랑. She's all right.
네, 이번엔 음악캠프에서 준비한 두 번째 컴백 스페셜 조성모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성스러운 보이스에서 남자답고 강한 보이스로 창법에 많은 변화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앨범도요, 예전처럼 여운과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발라드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조성모 씨의 컴백 무대 빨리 보고 싶은데요. 우리 빨리 만나봐요. 네, 조성모 컴백 스페셜 함께 보시죠. 피아노. 자, 이번에는 파워풀한 남성미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대 모든 남성들을 위해 외치는 찬가, 한국 토종호랑이 드렁크 타이거 남자기 때문에 yeah bab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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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디 있어? 남자기 때문에. 눈으로 태어난 세포꽃이라도 누구 웰컴 자존심은 내 거고 난 어떤 상관계도 매번 뒷걸음질 못하고 맞았던 고집 불타
시선에 빨래뼈로 머리를 감아도 겨울내 배운 게 이거 뿌리지만 해내야 돼 내 안에 그녀 고운 손바닥 격분하게 사포보다도 거칠어진 내 주먹이 치가 나도 피가 나도 손으로 둘도 마다 아파하지 않고 요금에 달로 그는 애 두려움 부드러운 걸 부러움 숨기 채 나 감자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나의 마음은 한복판에 밖에 장대 위에 달린 벌집 속에 벌떼 가끔 다가오게 살려면 날 아프게 하지만 오징어의 고추장에 소중한 장바 싹스를 내리며 그날 김치국에 고된 하루를 달래주며 고개를 숙여 도착 온 그날을 기다리며 납작하게 만들라마 혼자 벼르고 있어 그 사람들 지기 싫어 내 눈은 부릅뜨고 고운 속에 나는 동과 한번부터 보고 하늘을 향해 덕으로 올려 눈물에 삼켜버리며 남자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어깨 위로 절대로 굳지 않아 난 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굳지 않아 난 남자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맞아 너 대신 내가 맞서 남자기 때문에 여 흑기사여 원샷 여자기가 갔나 여자기가 갔나 너 집을 두 괜찮나 미련한 나라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여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몇십 만 당하나 또 만나 수사지고 그냥 웃고 말아버리나 후배 기억들다 가면은 깨진 짝과 함께 그 끝이 지워지고 그 끝이 지워지고 흔들러 이렇게 내 등에 짊어지고 숨을 억눌리고 소리를 질러 밤거리로 방향을 질러 마차를 달려 길이 앞에는 왜 그래 그래 난 또 헝컥거림이 뜨네 조리가 죽고 속으로 묵어도 살아가 죽어도 쓴다고 미련이 난 또 그를 다시 바람뽑지 않고 세상도 짊어지고 난 또 남자기 때문에 그냥 부닥쳐 혼자만 분부를 위해 내 심장을 아낌없이 다칠 수 있지 나의 마음 바뀜없이 친구다지기나 내게 사는 이유 아직까진 거란 186 기가 전부 힘든 하루가 시작되면 내 정신을 권투 아무리 쓰러져도 엎드기 난 끝까지 버티지 그지 그 끝기와 내 두지 누구는 어리석다 하지만 인생의 반지 그 종이 땡땡 걸을 때까지 수건을 뒤로졌는데 두 발로 다시 서지 난 널게 만드는 상대에게 속마음을 숨겨 여기를 깔매고 원투 주먹을 던져 남자기 때문에 난 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굳지가 않아 난 남자기 때문에 나같이 절대로 굳지가 않아 뭐? 너 대신 내가 맞아 야, 너 대신 내가 맞서 너같이 흑기 사이에 원샷 원샷 여자에게 갔나 여자에게 갔나 여지을 두 괜찮나 미련한 나라 남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굳지 않아 남자기 때문에 절대로 굳지 않아 남자기 때문에 너 대신 내가 맞서 너 대신 내가 맞서 흑기 사이에 원샷 여자기 때문에 네 드렁크 타이거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네. 드렁크 타이거의 무대를 보면 정말 강력한 파워 어떤 이런 남성미 어? 야 랩으로서 저렇게 와 무대 와 폭발하겠네 무대 그럼요 근데 아쉬운 거 이런 거 절대 성진 씨한테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난 웃기잖아 아, 예, 인정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절대 절대 성진 씨하고 상관없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리치, 오늘부터. 세상에 오직 하나 너
다짐하지만 너 없는 나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항상 곁에서 울고 웃었던 우리 둘이었는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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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꾸준한 음반 판매량을 자랑하면서 끝없이 우리들의 큰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네,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우리들의 영원한 큰오빠, 우리들의 영원한 네,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김건모 씨의 무대인데요. 애절한 발라드 함께 만나보시죠. 청첩장. 아름다운 그녀 모습 참아 있기도 전에 비 오는 날 전에 받은 아주 작은 편지 하나 미안해요 나 결혼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청첩장에 적힌 날은 바로 비 내리는 오늘 달려가 소리쳐볼까 이 결혼은 안 된다고 우리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빗속을 뛰어갔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이 나를 만나 사랑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행복한 그 미소들이 나를 초라하게 했어 나보다 잘나 보이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 알게 됐어 그녀를 사랑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내 생각나지 않게 더 사랑해
돌아가야 해. 나 때문에 그녀가 곤란해지면 어떡해. 그녀를 사랑해줘요. 행복하게 해줘요. 내 생각나지 않게 더 사랑해줘요. 3월 넷째 주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NRG 히트송. 잘못하면 따돌리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공자. 지금 나라 돌아보고 들라 거기 보이는 당신은 Oh my lady 나와 춤을 추고 되는 happy lady 내일 쪽을 뿌려주는 perfume baby. 어떻어 난 지미가 네가 없는 밤을 지루했어. 네가 내게 말했어 하루하루 흥미를 잃어버린 네가 망설임 없이 마치 내가 지를 알듯이 내게 다가와 얼른 이리 와. 눈 감아도 냄새 맡고 바로 뒤를 찾아와. 이겨로 감마 당신 준비됐나. 나는 그림한자로 하이엔나 거칠어져 가는 너의 숨소리 눈부신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는 없어. 리듬에 몸을 맡겨 너와 난 하나가 될 테니까. Let's get on follow me. I want you come on baby. Get down with the dancing. Let's get on follow me. I want you come on baby. 오늘 긴장해 입술이 바짝 발라오네. 기분이 아주 살짝 좋아지네. 아, 실수화들짝 따기를 좋아 좋아. 어디서 힘이 샘솟니 얼굴이 죄송해서 내가 맘에 안 드니.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니. 승리가 코앞인데 포기할 것 같니. 기쁨이 두네 가까운 네가 선배. 술술 잘 눈들어간다 모두 건배. 눈빛에 잘 주고 받는 것이 관건. 여보다 아싸야 맘의 사건. 너의 숨결 미끄러진 다른 너의 살결. 투자란 게 딱 적신 많이 모두 해결. 아니면 뒤집어 힘을 못 봤어 모두 단결 단결. 덮질어져 가는 너의 숨소리 눈부신 조명 불빛 내 맘은 설레가고 그 무엇도 우리 막을 수는 없어. 리듬에 몸을 맡겨 너와 나 하나가 될 테니까. <웃음> 화면이 고장이 났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생방의 묘미죠. 자,
들어갑니다. 쉽게 나와주세요. 맞다. 네, 첫 번째 갤럽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 번째 방송 출연 점수입니다. 네, 마지막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자, 이제 최종 집계 결과입니다. 2003년 3월 넷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1위는 네, 에너지 축하드립니다. 어우, 너무 좋아하시네요. 트로피 받으셔야죠. 와, 이성규 씨. 와! 와, 저희 이제까지 믿어주신 김태형 사장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직접 와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믿고 계속 믿어주신 김태형 사장님, 그리고 우리 천재 이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잊지 못하는 한성희에게 너무 고맙고, 한성희한테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는 에너지의 히트송 앵콜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진 씨, 인사는 하셔야죠. 네, 저희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 노래할게요. 여러분 다 같이 즐기세요.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공자. 지금 나랑 돌아보고 들라. 거기 보이는 당신은 Oh my lady. 나와 춤을 추고 되는 Happy lady. 내일 좀 뿌려주는 Poppy baby. 어떤 사람인지 감사합니다.